강릉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 이틀째인 오늘 경남과 울산 선수단 모두 본격 메달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남자 테니스 1번부에서는 울산과 경남이 1회전에서 맞붙어 양보 없는 승부를 펼쳤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구릿빛 피부에 우람한 근육을 가진 사내들이 조각 같은 몸매를 뽐냅니다. 근육의 모양과 크기, 대칭 여부 등을 심사해 순위를 매기는 보디빌딩. 울산시청 김성한 선수는 남자 개인전 75kg급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전국체전 4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4연패가 올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4연패에서 제가 아직 이제 보디빌딩 선수로서 나이가 젊기 때문에 4연패에서 지나지 않고 더 이제 5연패, 6연패를 도전한 자세로. 국제 수준의 시설을 갖춘 춘천 송암구장에서 열린 테니스 일반부 경기. 경남과 울산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경기는 접전 끝에 현대해상이 창원시청을 2대0으로 꺾고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어제 역도에서 5개의 금메달을 쓸어담았던 경남 선수단은 오늘도 역도와 사이클, 수영, 롤러 등에서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울산 선수단도 수영과 역도, 보디빌딩 등에서 예상했던 메달을 수확하며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회 사흘째인 내일부터는 가장 많은 메달이 걸린 육상 종목이 시작되면서 대회 열기는 점점 더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릉에서 울산 경남 공동 취재단 최지호입니다.